이제 그 2015년에 이제 절친 동창 3명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책에서. 네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긴 했어요. 이제 그 이제 7년 후 얘기를 딱 해주시잖아요. 네. 7년 전과 7년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네. 2015년쯤에 네. 제가 대기업 그 넷마블을 제가 그만두고 네. 나는 스타트업 회사를 갈 거야라는 시점에 이제 친구들을 만난 거죠. 친구들을 만나서 네. 아, 나 여기 그만두고 이제 여기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미쳤냐? 거기 왜 그만두냐? 힘들죠. 네. 들어가서 거기 좋은 회사인데 네. 이제 욕을 먹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말리죠. 예. 굳이 왜? 네, 그쵸. 근데 이유도 들어봤더니 뭐 회사가 안 좋다거나 뭐 상사가 그게 아니라 난 재미가 없다. 그 당연히 욕을 먹죠. 그쵸. 나는 이 대기업의 이 시스템이 싫다. 당연히 말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도 당연한데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요즘 보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로 한 5, 6년 뒤에는 한 20억 건물주가 돼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시에 그쵸. 저는 모아둔 돈이 뭐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이제 취업도 제가 늦었다면 막 32살에 취업했고, 인생에 방황이 많아요. 굴곡이 많아. 그래서 뭐, 그래 뭐 결혼 생각하는 여자친구 있다는 놈이 갑자기 대기업 그만둔다 그러고, 이상한 듣지도 못한 회사 간다 그러고, 그것도 걱정되는데 무슨, 야, 난 2천만 원인데 나몇년 뒤에 20억 벌것 같아.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정신 차려라고 거의 평양. 허언증이죠, 이제. 이 삼겹살 먹으면서 제가 뭐가 되려고. 근데 이제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그러니까 전 부동산 공부 되게 오래 했어요, 사실. 2004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집안 사정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하지만 제 관심은 오래 갖고 공부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IMF도 되게 힘든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빨리 떴고, 이 부동산이나 경제 돌아가는 걸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 자금도 좀 됐고, 이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신도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를,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부했다 이런 것도 티도 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쵸. 돈 뺏는 거 하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뭐. 그랬는데, 이제, 이제 7년 정도가 지난 지금이 되면 저는 투자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게 관점이 다른데.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지만 어쨌든 수익을 많이 거뒀죠. 그때 자산이 뭐, 2015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열심히 모으고 와이프랑 결혼해서, 둘이 어떻게 끌어모아서 1억 만든 거 가지고 또막 투자하고 불리고 해가지고 막 많이 불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니까 자세하기는 그렇지만, 뭐, 적절한 시점에 별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적절한 시점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아꼈다가, 이제는 내가 집을 좀 사야 될 때가 된것 같다. 뭐 결혼한다거나 아이를 그쵸? 낳는다거나 그럴 때, 적당히 괜찮은 지역에 뭐 대도시에 적당히 산 친구들은 많은 이득을 거뒀죠. 그쵸? 특별히 막 엄청난 걸 하지 그쵸? 않았어도.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내집 마련하고 1주택, 2주택, 3주택 투자 이런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완전 다르죠. 실거주용 내집 마련은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외부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금은 말리지만, 또 이게 좋은 타이밍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또 지방, 지금 뭐 대구나 세종 이런 데는 또한 2, 3년 정도 뒤에 내집 마련하기 되게 좋거든요.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 일화를 조금 교훈으로 바꾸자면, 모은 돈 2천만 원 있고, 나이 34살에 대기업도 때려치고 무슨 스타트업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 있을 때,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또, 회사, 몇년 동안 이렇게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도 지금 내 사업도 한다고 막할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이런 부동산이나 경제에 아예 이렇게 발, 눈 닫고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나도 언젠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언젠간 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평생 남의 집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공부를 틈틈이 해두면 좋겠다. 근데 지금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대격변의 시기는 많지 않거든요. 네네. 작년만 해도 잠깐 그 대표님 부동산 관련 저자분을 인터뷰했으면 네. 맨날 뭐 오릅니다. 뭐 지금 사실 막 그런 얘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월세를 해서라도 영끌해서 여러 채 사라. 그렇죠. 뭐 갭 투자해라 지방에. 네. 지금이 제일 싸다. 네. 언제나 내 집 마련은 옳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틀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망한 너 말 듣고도 지금 막 피도 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평상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나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쪽 의견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다른 의견은 계속 묻히거든요. 왜 자꾸 틀리니까. 네. 야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집값이 무너질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2013년부터 9년 동안 오르니까 이게 사기꾼 소리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한쪽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같이 올해 들어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공급이 엄청 부족한 건 맞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너무 비싼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뭐랄까 하락론과 상승론, 부동산의 뭐 상승과 하락, 위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부딪힐 때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치. 지금 같은 시기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 막 몇 개월 단위로 나는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아 몇 개월 단위로 성과가 나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공급이 부족하고 심리가 살아있고 뭔가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른다. 완전히 지금 보면 틀린 얘기 같지만 지방시장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강원도 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또 저쪽에 광주라든가 엄청 올랐거든요. 우리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올해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어. 막 무너 이제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 투자자분들은 지방에서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론적으로 집값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이론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 각축장에서 어떤 게 맞나 그리고 결과가 어떤가를 공부하기도 너무 좋은 시기일 뿐더러 동시에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시장은 뭘까?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오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거기서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은 뭔가?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오른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뭐 또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는 리스크가 적은데 다 떨어지는데 내 것만 오른다? 굉장히 뭔가 협소한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뭔가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잖아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제 책도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모은 돈 2천만 원밖에 없었던 그 청년 나이 30살이 넘는 그 중소기업 다니던 그 청년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은 이제 7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십 배를 증가시키신 거잖아요. 그 수십 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친구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자산의 증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자산의 증식 변화는 이 친구들과 이게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나이가 41살이에요. 82년생이니까 네네. 제 친구들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40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 상승 뭐한 35살에서 뭐 40살 요때 결혼을 했거나 신혼 때 돈을 좀 잘 모았단 말이죠. 제 친구들 이렇게 막 방탕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저랑은 좀 달라요. 열심히 잘 모아서 회사도 잘 다니고 네. 직장도 좋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2005한 16년 17년 아니면 저랑 만나면서 17년쯤에 야 집 사라 왜 안 사냐도 네. 지금 돈도 잘 모아 1억 모았는데 네. 왜 안 사니 그냥 내 집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뭐 17년, 18년, 뭐 16년에서 18년 요 사이 때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조금 더 가는 친구는 공부해서 뭐 한 채 정도 더 샀고 뭐 일시적 일거우 유택을 요거 팔고 피과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적게는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한 10억
적게는 15. 네. 많이 본, 저보다 더 본 친구도 있어요. 어, 진짜요? 전 보수적인 투자라는 사람. 네. 저 IMF 때 힘들어봐서 동격적 투자, 저는 네. 월세 살면서 뭐 며칠 살면 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했으면 제가 올해 요 유튜브 같은 걸 못 했을 거예요. 고객님들이 사기꾼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도 뭐 한 7, 8억 정도는 됐죠. 야.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공급 얘기를 하면서 네. 다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무조건 근데 뭐 공급량이 지금 변화된 상태가 아니면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쨌거나 그들의 논리가 뭐 100% 맞았다면은 지금도 집값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겠죠? 갑작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원자재가 급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 거고. 네. 근데 집값은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들이 뭐 입장을 교묘하게 바꾼다든지, 마음에서 조금 변화된 포지션을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부동산의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굉장히 인간으로서 좀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부동산 투자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의 시기가 맞아서 시장이 돈을 벌어다 준 것이지 정말 그들이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논리, 그게 뭐 공급량이든 뭐 통계든 뭐 여러 가지 뭐 인구 구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쓸모가 있는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쓸모는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네. 최고 고수의 레벨로 가면 네. 시장 상황을 거슬러 가면서 돈을 네. 버는 투자법이 실제로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진짜 능력이 좋은 전문 투자자가 네. 있고 네. 혹은 저같이 그냥 대중 뭐랄까 대중 부동산 투자 뭐 선동가 제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이 웃긴 그냥 부동산 유튜버라고 하면 부동산 유튜버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저 스스로를 칭하지 않아요. 전 내 집 마련 전문가 네네. 훨씬 협소해요 제 능력과 네네. 지식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찐 전문가가 있고 그냥 전문가가 있다고 볼게요. 네네. 찐 전문가는 네.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을 해봤고 네네. 아파트 빌라, 재개발, 재건축, 뭐 땅 투자 이것저것 경험이 많아서 되게 생각이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2019년쯤에 잘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19년쯤에 부동산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조심해야 된다. 미국도 금리 인상 시작했고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수익 대비, PER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막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네,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 잘 찾아보시면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노무현 정부 시기죠. 참여정부 시기에 2005년, 8년 네.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셨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갔던 네, 쪽집게로 네, 네.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19년부터 집값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고 21년까지 엄청 오르니까 그쵸. 이분들이 막 이제 막 너무 하나도 막 뭐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예측이 틀리면 이제 막 쌍욕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동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다면 네. 되게 맞는 전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은 2019년만 해도 2008 네. 금융위기를 넘어섰고 그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고 네. 19년도에는 서울의 공급량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네. 이분들은 또 부동산 정책도 이제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가겠지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 네. 라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드린 건데 네.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막 사기꾼 소리 들었단 그쵸. 말이죠. 네. 이 13년, 15년에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오른다고 했다 그때쯤부터 조심해야 돼 하는 네. 분들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올해도 저도 부동산을 제가 뭐 그러니까 20년까지 이렇게 잘 맞춰서 21년까지 잘 맞춰서 네, 네. 뭐 나름 명성도 얻고 이렇게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좀 있어요 나름. 네. 잘 맞췄는데 네, 네. 올해 틀렸잖아요. 제 책 네. 읽어보시면 올해 집값 오를 거다. 네.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거나 월세가 오를 거다. 요거는 네. 좀 애매하죠. 전세 떨어져서 월세 올랐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전세가 올라서 집값 밀어 올릴 거다라고 틀렸잖아요. 왜 이게 사기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장 상황이 변해서 그래요. 급격하게 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거다. 네. 사람들이 심리가 살아있다. 부동산 정책상 뭐 이렇다 이런 얘기는 나머지 부수적 얘네들이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맞는데 수요 네. 공급이 그 외부의 금리라든가 어떤 경제 상태라든가 뭐 전쟁 공급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비중이 막 평상시 때는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중시 안 해도 돼요.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떨어질 네. 때 가격이 안 오른 시기도 대단히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는 건 맞지 않죠. 네. 근데 금리가 이 얘기는 야, 2021년에 보면 파월 의장이 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리고 과거에 테이퍼링 그 2년 정도 걸려서 추구 전략까지. 네. 그럼 과거의 예를 보나 미국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 말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구나 0.25%씩 네. 그래서 2023년쯤 되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의 금리 인상 속도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상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보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크니까 얘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쟁 터져서 뭐 공급망이 슈 터지고 갑자기 뭐 환율 1,400원 좀 넘었잖아요. IMF 이후로 이렇게 높은 적이 없고 제2의 경제위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는 순식간에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순식간에 이 부담이 커지고 급격하게 상황이 변했잖아요. 네네. 그럼 요 공급 부족으로 이거를 가격을 올리긴 예 요인이 너무 커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분들 중에 괜찮은 전문가 분들 중에 틀리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 얘가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요소인데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분들이 예상은 틀렸지만 논리가 틀렸던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저도 스스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IMF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봐서 네네. 안전장치를 몇 개 걸었단 말이에요. 특히 21년 이후로는 다주택 투자하지 말라. 팔아라. 네네. 한 채만 남기고 팔고 내 집 마련할 때 뭐 9억 이하 서울에 경기도는 6억 이하만 사고 영끌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무 집값이 비쌌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 유동성과 네. 금리가 네.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니까 영끌에서 특히 절대로 월세 살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개고생해서 봐서 아는데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저는 이제 그 하락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요번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신 유튜브 전문가분들은 젊잖아요 그쵸 네. 30대도 있고 그쵸 그쵸 뭐 40대도 있지만 네. 그쵸. 중요한 건 젊은 것도 젊은 건데 실패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쵸, 하락장을... 올라가는 사실 2013년 이후로 서울 수도권 지금 9년 올랐거든요. 그쵸, 그쵸. 계속 오르는 거야. 그분들 투자 상황을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로 예. 있습니다. 그냥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유튜버로 혹은 강사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정말 괜찮은 탄탄한 논리로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이 논리는 적당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맞아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내가 강의해서 돈 버는 네. 게 이득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 네. 굳이 왜 어차피 오를 건데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저처럼 제가 얼마 전에 그 북콘서트 강의 하나 했는데 네.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한테 큰 채널에 몇 개 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나갔는데 네. 거기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명목집값이 뭐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그 방송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런 이 외부 채널에 나가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시간이 네. 제한적이고 질문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한 주제를 제가 두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주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맞춰서 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얘기는 빼게 되거나 되게 축소가 된단 말이죠.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영상을 보시면 저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게 한 두 달, 세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잡혀가는 기조로 간다면 올해 이 10월 이후로 이 공급이 정부 정책에서 명확한 게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상승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제 채널 이 구독자 400명이 제 채널에 오시면 네. 스태그플레이션 3부작이라고 해서 네. 1편은 명목 집값이 금리 이렇게 올라도 결국은 올라. 네. 2편, 특히 3편에서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그 전국 통계를 보면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전국 통계라는 거는 강원도는 폭등하는데 서울이 폭락하면은 전국 통계는 안 떨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떨어진 것처럼 서울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네. 여기가 더 오르면. 아니면 네. 서울이 10%짜리 여기 30% 오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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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간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통계의 함정은 이런 거니까 서울은 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정말 20, 30%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금리 인하가 경제가 침체가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제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네, 네. 지금 뭐 500명 보는데 뭘. 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남석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너 그때 오른다고 했는데 아유, 그쵸, 그런 예.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전문가 분들도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런 그분의 강의를 직접 가서 듣거나 적어도 그분 채널에서 좀 긴 영상을 들어봤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이게 답답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북콘서트 때 한 3시간 반 동안 이런 강의를 하면서 네. 제 유튜브 채널에 그 풀 강의를 지금 올려놨어요. 하도 답답해서. 아니야,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야. 억울해서. 근데 이제 월부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 당시에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네.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면 많이 보이는 게 있고 네. 예측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런 건 있어요. 네. 언제 떨어질지를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근데 언제 올라갈지를 맞추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네. 언제 떨어질지를 맞추는 것보다 부동산 떨어질지 맞추는 대표님 뭐가 좋을까요, 내가? 뭐 올라가는 거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맞추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내일부터 서울 집값 떨어집니다 맞췄어요 제가 네 팬들이 늘어나겠죠 팬들이 늘어나겠죠 네. 또 제가 서울에 집을 좀 비쌀 때 팔 수 있겠죠 네. 근데 집값 떨어진다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떨어진다에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은 내가 집 사는데 떨어지면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쵸. 내가 집 사서 네. 뭐 사고 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지 한 채, 뭐 두 채 네. 네. 가끔 투자용으로 뭐 지방에 한 채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은 언제가 이 하락의 저점에 가까워졌고 상승으로 이제 올라갈 시기인가를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부동산 경제 공부로 네. 상당 부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15년에 야, 난 25 건물주 될 것 같아, 2000. 네. 왜 그런 말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기를 저는 그 시점에 99.9%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론인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은 이게 못 맞춰. 그럴 거면은 뭐 주식 공부 왜 하고, 투자 공부 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론으로 가면 안 돼요. 단, 왜 이 사람들이 오른다고 했는데 틀렸을까를 네. 분석을 해서 아 위기 대비가 안 됐구나 네. 집값이 이렇게 비쌌을 때는 아무리 너무 소득 대비 비쌀 때는 공급이 부족해도 이런 외부 요건이 크게 터지니까 얘가 떨어지네 그럼 반대로 내가 공부를 이번에 열심히 했으면 몇 년 뒤에 내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네. 공급이 부족해 네. 근데 금리가 여기가 막 급격하게 올라갈 기미가 보여 그때는 내가 공부가 됐으면 이번에 네. 된 사람은 야 그냥 지금 팔자 근데 옛날에 이거 당해봤어 아는데 네네네. 이것만 믿으면 안돼 근데 공부가 안된 분은 또 휘둘리겠죠 전문가가 그쵸, 나와서 그쵸, 그쵸. 공급이 부족할까 오릅니다
예전에 2008 금융위기 때 우리 불용 선생님처럼 경력이 2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옛날에도 그랬대요. 얼마 전에 웅달책방 사자 인터뷰할 때 여쭤봤는데 네. 아 2006년 막 이때 엄청 집값 올랐잖아요. 그때도 네. PIR 너무 높아서 집값 떨어진다, 금리 올라서 떨어질 거라는 얘기 많았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랬으니까 2년 정도 집값이 뚫고 올라가다 2008 금융위기 이후로 쭉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뭐 몇억에서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하는 자양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이제 하락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그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게 19년도 그 집값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로 보시는 건가요? 이래야지 이제 맞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19년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19년 가격이 고점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은 19년이 정점이니까 그 밑으로 하락할 것을 보는 건데 3년 동안 더 뚫고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22년, 23년, 24년 동안은 19년도 이전에 그 더 아랫값으로 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게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19년도 하락을 주장해서 사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작가님 네. 보세요. 네. 내가 네. 이거를 신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네. 특히나 내가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유튜브 나와서 그냥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때 19년도에 주장하셨던 분들이 네. 없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 말을 듣고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떠한 책임 관계도 없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설사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으셨더라도 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 말은 철저하게 참고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19년도부터 네. 하락하니까 집을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하셨는데 그럼 더 떨어진다고 보셨잖아요. 그거는 네. 철저하게 네. 뭐랄까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논리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네. 그래 그러면은 집값이 제가 21년에 연금에서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21년에 예를 들어서 아니 올해 사야 된다고 네. 했어요. 네. 집값이 더 올라갔어. 네. 지금 하락하다가 네. 올해 더 올라갔어요. 네, 네. 올해 초보다. 네. 그럼 제가 맞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19년도에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집값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네. 이런 분들의 얘기에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더 오를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정말 이제 뭔가 이런 논리들에 의해서 너무 비싸. 뭐 PIR이 높아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 수요 공급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경기도권은 공급이 많아. 정부 정책도 이제 더 세게 나올까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이 좀 점쳐지니까 네. 여러 채 투자했으면 정리를 하고 내 집 마련이 지금 꼭 급한 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하셨던 분들한테서 얻어가야 될 건 네. 그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말을 듣고 내가 안 샀어요. 네. 그러면 이분 말이 틀렸다니까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컨설턴트는 여러분한테 집을 사라고 강매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강매하는 강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 욕 먹어야지. 맨날 뭐 카톡방 와서 지금 아니면 지금 무슨 이런 말은 욕 먹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 봐야 될 게 네. 내가 집값이 이때보다 19년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제가 영끌을 해서 샀어요. 네. 영끌에서 제가 월세 살면서 한 1억이 있는데 지방에 갭 투자 막 세 채, 네다섯 채 놨어요. 네. 막 2천만 원 갭으로. 네. 그것도 신용대출도 막 1억 끌어다 쓰고 네. 모든 대출을 끌어다 써서 했어요. 네. 그래서 집값이 19년까지 집값이 안 빠지고 20년 정도 집값으로 이렇게 쭉 유지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질문에 의하면 네. 19년 집값까지 안 빠졌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는 게 맞았던 거죠. 사는 게 맞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네. 이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지금 자금력이 안 되는데 영끌에서 막 몇 개 사놨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서 이 집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 공급량이 많거나 혹은 심리가 죽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나는 지금 1년 뒤에 만기인데 한 채당 뭐 2천만 원씩 역전세가 났으면 네네. 1억을 막아야 돼요. 다섯 채 샀으면. 그렇죠. 근데 신용대출 다 끌어다 썼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가 변동금리라서 지금 막 갑자기 내가 1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200만 원, 250만 원 계속 이자가 나가요. 네네. 근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요. 네네. 근데 1억을 만들어내야 돼요. 역전세 맞아서. 네네. 이런 분은 파산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그 매매로 팔라고 했더니 안 사 사람들이. 분명히 가격은 올라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심리가 다 죽어서 안 사요. 네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도 그런 지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호가랑 실거래가랑 네. 안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한두 채만 살까? 내가 신용대출은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무너질 일이 없고 이 사람 말이 맞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버냐 적게 버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 분석과 더불어 자기 분석을 해서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와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2015년에 영끌 했단 말이에요. 네. 저 제가 살던 집 전세 주고 뭐 35년 된 아파트 가서 월세 살면서 네. 그때는 규제가 안 됐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4억 받고 신용대출 막 전 빚이 막 5억 됐어요. 빚이. 그렇게 영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때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고 저도 네. 공부가 돼 있었고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는 시기였고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그런 행동을 19년에 했다? 그럼 저는 지금 파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네. 21년까지 오르니까 21년까지 사시고 22년부터는 떨어지니까 파세요. 쪽집결 원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죠. 원하는 게 그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유튜브를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보세요. 맞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순자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네. 모르겠어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네, 네, 네.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되게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세금 네. 추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그쵸. 있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켜서 나는 돈이 많고 여유로운데 영상 찍으면 악플 달리잖아요. 네, 내가 그쵸. 왜 굳이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맞추는 내 능력을 왜 알려줍니까? 그쵸, 네. 그쵸. 나만 알고 내가 계속 벌면 되지. 내 자식은 뭐 몰라도 그쵸, 네. 왜 알려주겠어요? 이걸로 돈을 벌려는 분들이거나 사업화를 해서 명성을 얻거나 내 이 수강생을 해서 쉽게 돈 벌려는 목적이란 그쵸.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쪽집게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쵸. 한다면 정말 상담료로 한 2천만 원 낼 생각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내야지 얘기를 네. 해 주지.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다는 보장도 네, 보장 없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잘 맞추는 사람 중에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적당히 잘 맞추는 사람 중에 막 영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걸 권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영끌 하세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으면 많이 벌겠지. 근데 틀리면 난 망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저는 그 2019년쯤 되면 그러니까 점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올수록 전망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지만 제 고객분들한테는 영끌에서 세 채 사세요 했다가 영끌에서 두 채까지만 사시죠. 영끌 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만 하시죠. 이건 파시죠. 고정금리로 전 2019년부터 고정금리를 바꾸자 그랬어요. 뭐 이해를 못하죠. 아니 지금 금리 싼데 왜 바꿔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투자 하지 마라. 일 벌리지 말아라. 네. 욕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 왜 맨날 사지 말라 그러냐. 특히 21년에 그때 막 다들 완전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조언가인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또 하락장 때 모두가 사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하셔서 요런 지역은 요런 뭐 공급량이나 지역적인 호재라든가 외부 여건이 변했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기에는 좋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때쯤 요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밝은 거 막 안 좋은 입지 하지 마시고 여기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누가 봐도 좋은 새 아파트 될 만한 거 적당히 사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온건한 얘기로 또 가능하면 자산 소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인지가 다 파세요.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좀 경험 있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분 얘기를 듣되 참고만 하자. 진짜 판단은 그분의 강의나 그런 걸 가야 되는 거. 유튜브는 정말 참고용이에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내가 공부해야 된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네. 내가 뭐 5억 투자하는데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